다음 주 월요일에 좀 공략하는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정환 팀장님부터 들어보죠. 네, 다음 주 공략주로 LG 에너지 솔루션 함께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지역 수요 대응을 위해서 미국 증설 본격화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21년 기준으로 3%에 불과했던 북미 지역 생산 능력 비중을 25년 기준으로 46%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M과의 조인트 벤처 생산 능력 또한도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발표한 스텔란티스와의 조인트 벤처 역시 24년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생산 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최근에 고객사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 원통형 EV 배터리 역시 애리조나 지역 중심으로 투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3월에 1.3조 원 규모의 EV용 원통형 공장 증설을 공시를 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나 니콜라 등의 이런 스타트업 대응을 위한 1차 투자로 판단이 되고요. 향후 테슬라 4680 대응 위한 증설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하락 이나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대세 상승장에서 2차 전지 섹터가 계속해서 끌고 갔었지만 그 이후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공매도에 타격도 받았지만 이제는 이 물적 분할 상장 이슈는 종료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도 신규 기술 투자 재개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도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시장을 선점했다고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3년간의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조차도 이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68%로 중국의 CATL 55%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 출하량도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중국에서 락다운 이후로 안정되고 있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꾸준히 매수세를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로는 65만 원 그리고 손절가 37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자 0.59%대로 마감이 됐고요. 40명 5천 원의 흐름이었는데 목표가는 65만 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일단 하이트 진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주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서 이 주류업 공급난 차질이 좀 생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하이트 진로 충주 공장에서도 이제 기존 정상 출고에 대비해서 38%밖에 출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주류업에도 사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타격은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좀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월 달에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황은 또 회복이 됐고요. 또 이제 어떤 기저효과도 우리가 좀 누려볼 수가 있겠고 또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가수요도 지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그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맥주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한 10% 정도, 그리고 소주 시장도 한 8% 정도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게다가 이제 이번 연도가 굉장히 좀 여름에 폭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가오는 폭염에서 이제 또 이제 맥주에 대한 어떠한 판매량도 이제 급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3분기에 대한 어떤 그 맥주 실적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또 판단이고요.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그 제품 다변화를 굉장히 좀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출시하는 것마다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90년도에는 하이트가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그리고 20년도 중반 때는 이제 카스가 또 맥주 시장을 또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20대 젊은 층들에서 테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성장세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이에 따라서 2024년까지 우리가 쭉 봤을 때 이런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한 어떤 테마성도 있겠지만은 성장성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4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얘기 들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는 의견이고요. 올해 초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목표가 4만 3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